요거 보자. 이거 실화네. 방금 것도 실화긴 했으나 이건 진짜 미스터리니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랄산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랄산맥은 러시아에 있는 산맥입니다. 길이는 2000km, 최고봉은 나로드 나야산 1894m입니다. 북부는 비교적으로 높고 동서의 너비가 좁으며 뭐 침식과 지반이 깎여 낮아졌으며 특히 중남부는 물결 모양의 구름선 산지를 띄운다. 아무튼 이 우랄산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9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남자 8명과 여자 2명, 총 10명의 베테랑 탐험대가 우랄산맥을 동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의 경력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스키어인데요. 그들은 BGI 마을에 캠프를 차리고 탐방을 한 후 2월 20일 날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도중에 하차를 해서 총 9명이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그들이 BGI 마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정대로 마을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2월 20일이 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구조대를 파견하게 되고 구조대를 파견하고 2월 28일 그들의 캠프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구조대가 발견한 텐트 사진입니다. 캠프 장소엔 사람은 없었고 찢겨진 텐트와 스키 장비와 옷들이 있었습니다. 텐트를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텐트는 안쪽에서 찢고 나온 걸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언가에 의해서 도망치려는 듯한 사인이었을까요? 자, 수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스키 장비들. 텐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구조대는 다섯 구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모두 사내의 조난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데 이 시체를 살펴보니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으며 살펴본 바 하나 같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로 동사가 되었는데 이들은 베테랑인데도 옷을 입지 않은 채 추운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인데 허겁지겁 뛰어나갔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봤길래 안쪽에서 텐트를 저렇게 처참히 찢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저체온증으로 너무나도 놀란 얼굴과 함께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했었던 것이었을까요? 자, 캠프 지역에서 발견한 텐트와 옷 등은 모두 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처음 발견된 시체 5구 외에 나머지 4명은 두 달 후에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끔찍하게도 손상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어떤 물리적 충격에 의해 사망이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됐는데 이 세 명 중 첫 번째 사람은 머리가 으깨져 있었으며 두 번째 사람은 가슴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른 곳은 멀쩡한 채 마치 혀가 칼로 잘린 듯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나 놀라운 것은 이들을 찾았던 근처 전나무가 새까맣게 타서 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랄산맥 영하 30도였기 때문에
불을 피울 수가 없었죠. 자, 사진에 보이는 이곳은 시체를 발견한 장소였습니다. 이 다섯 구의 시체들의 공통점은 피부색이 모두 오렌지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고요. 머리가 모두 새하얗게 백발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의복에서 상당히 높은 방사능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사진에 탐험대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이곳에서 출발을 했으며 쭉 거닐다 이쯤에서 텐트를 치고 시신이 세 구가 발견이 된 이곳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군사기밀로 붙여지게 되고 이후 동일 지역은 3년간 우랄산맥에 출입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총 정리하자면 산 속에 9명 이외에 인간이 출입한 기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9명 모두 무언가에 쫓기다가 5명은 저체온증 그리고 4명은 공격을 받았으며 특히 이 중 2명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은 자동차가 시속 60km 속도로 박은 충격과 동일한 충격이었다고 하고요. 텐트가 안에서 밖으로 찢겨져 있었습니다. 구조대 말에 따르면 그들의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었다고 머리는 새하얗게 백발의 상태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에서는 방사능이 검출이 되었는데 특히 텐트에 남겨진 그들의 옷은 5배 내지 7배 높은 방사능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모하는 묘비 또한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에 의한 죽음을 당한 것이었을까요? 사건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야, 씨발 진짜. 와, 이거는 근데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홉 명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 꽤나 산에 익숙한 이 아홉 명의 산악인들이 모인. 아홉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지켜줄 수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위험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안전하죠. 두어 명도 아닌 아홉 명이 이틀 내에 우랄산맥에서 산악을 마치고 와야 되는 그런 일정 속에 첫날에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진짜 좀 제일 소름 돋는 건 이제 텐트가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칼로 찢은 듯한 저 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거. 가장 안전한 곳은 사실 텐트거든요. 가장 안전한 곳은 텐트입니다. 무언가에 굉장히 놀랐다는 거. 그리고 그 상태로 굳어져서 죽었다는 거.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사람이 마치 뭐 냉동고에 들어있던 그런 그 딱딱한 고기 덩어리처럼 그대로 굳어버렸는데 그들의 표정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를 보고 놀란 듯한 뭔가 그런 표정이었다고 하는데 야 되네 이거.
외계인은 절대 아닐 거야. 왜냐면 외계인은 인간을 해하지 않아요. 외계인은 인간을 해치진 않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들이 굳이 비커 속에 있는 이 미생물 같은 이 실험체를 굳이 말이 안 되죠. 예. 어항 속에 있는 시몬키를 굳이 관심 없어요. 외국인, 외계인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미 우리들에 대한 모든 사전 조사와 우리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구 자체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데이터는 196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 다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궁금해할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인간을 아홉 명이나 미스테리하게 죽여버린다? 왜죠? 굳이? 왜요? 아니죠. 외계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남겨져 있었다면은 지금 미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 국방부 기밀 시설에서 그들에 대한 내용이 이미 발설이 됐을 거예요. 이게 외계인 짓으로 외계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면은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외계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딱히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밀 문서에는 적혀 있으나 이렇게 선량한 일반인들이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예. 이미 우리는 외계인들에 대한 존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달을 받았겠죠. 진짜 미스테리하긴 하네. 이거 진짜 알 수가 없네. 단서가 너무 적어갖고. 윤태훈 씨,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아, 네. 방사능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좀 적인데. 산사태라고? 맹금이가 올린 사진 있다고? 아, 댓글에? 야, 이거 지린다, 근데. 좀 부풀려져 있었네.
좀 많이 부풀려져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냥, 다시 요약해보면, 그래도 미스테리인 게, 어떤 공포에 의해서 팀원 전부가 와해되고, 텐트에서 도망 나왔잖아. 9명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공포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좆되네 이거. 어? 야, 이거 9명이면은 적은 인원이 절대 아닌데. 산사태 같은 소리 하네. 산사태 같은 소리야. 너무 모른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전직 셰르파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텐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 여러분들.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어? 산사태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텐트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니까? 아, 눈사태. 진짜 모르네. 아니, 저 안에 있어야지. 왜 저기 바깥에서 뛰어댕기다가 그냥, 어? 눈벼락 맞고 그냥 거기 갇혀갖고 그렇게 해? 그리고 실제로 산사태가 일어났어? 아니잖아. 눈사태 보자, 그래, 눈사태. 전혀 신빙성 없다. 미국 과학 분석가 브라이언 더닝은 사망 원인이 눈사태라고 얘기를 하네? 급하게 탈출하느라 대원들이 텐트를 찢었으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탐사대가 텐트를 친 임시 베이스는 지형이 완만한 편이라서 눈사태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 봐. 어. 이 빙신들도 아니고 저 산사태. 야, 여기 좀 안 좋은데? 이런 그게 없겠어? 어? 밥, 이거, 사, 이거 눈 내리는 우랄산맥에 간 일반인들도 알겠다. 어. 이따 눈사태는 무조건 아니야. 마지막, 아, 그리고 처음에 원래 10명이었잖아. 근데 그 중에 한 명. 당일날 발열 증세 보여갖고 하차한 덕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대원. 한 명. 아이, 근데 개소리 안 해. 아이, 병샷 쓰려고 했네. 어,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정말 이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어쨌건 미스테리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오랫동안 이제 그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밝히려고 여러 사람들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파헤친 결과 가장 신빙성 있는 건 뭐냐면, 널 멀리서 어떤 눈사태나 숲속에 어떤 소리가 있는데 이게 불가청음으로 전해져서 무의식적인 공포가 모두에게 전달이 되고 예민한 대원 한두 명이 패닉에 빠져서 텐트를 부수고 도망쳐 결국 다른 일행들까지 전부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가설.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어. 그럴 수 있겠다. 어,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 생존자가 이런 얘기를 하네. 내가 하느님께 질문할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날 밤에 도대체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입니다. 야, 지린다 이거. 와, 뭐지? 뭐지 진짜? 싫어야 싫어. 영화는 존나 재미없을 거야. 뭔 저 핀란드 영화래. 에, 영화는 노잼일 것 같아. 방사능은 방사능 저기 뭐 그런데 직원이래. 야, 근데 뭘 얘기를 해도 이게 확 뭔가 좀 뭔가 미적지근하다. 아, 씨발 이거. 외계인은 절대 아니야. 외계인은 절대 인간들한테 해를 가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건들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이고, 외계인들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외계인 절대 말이 안 돼. 예.
X되네 이거 씨발 이 양반들 하루아침에 그냥 이게 찐 리얼 미스테리다 이게 그지? 어 요거 재밌었네 요거 랄프가 가져왔냐? 아주 잘했다 아 존시나가 가져왔구나 이 자식아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보자 우리 미국 워싱턴주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걸쳐져 있는 세일리시 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만 보게 되면 그저 평범한 바다인 것 같지만 이 바다에는 아주 기괴한 사연이 얽혀져 있습니다. 2007년 8월 20일 캐나다 한 가족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 이 바다에 와서 제디디아라는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가를 즐기던 가족 중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딸이 해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는데 딸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잘린 발목이 신발에 신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석연치 않았던 일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 주민들은 불길한 작은 소동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이 지역은 아수라장이 되는데 사건이 벌어진 뒤 일주일 뒤 비교적 멀지 않은 기브리올라라는 섬에서 리복 운동화를 신은 또 다른 발목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네 달 뒤에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던 제디디아 섬 인근에서 벌목공들이 또 다른 사람의 잘린 발과 신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신발에 신겨 있는 발목들. 그 이후 세일리시세 해에서는 끊이지 않고 발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발목은 발견이 되고 있었고, 심지어 어린아이의 발목까지 발견되는 등 발목 발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0일 한 가족의 어떤 딸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그 이후로부터의 자료들입니다. 대부분 실종이 되었거나 물에 빠져 죽었거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수많은 발목 중에 논의이긴 하나 동물의 뼈나 생고기를 신발에 넣어 바다에 던지는 등 사람들을 놀래키는 고약한 장난을 치는 사람들까지 그 부근에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이후 새로운 발목은 아직 일어나고 발견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서 세일리시 해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발목이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발목 사건의 원흉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제기된 가설은 일본의 쓰나미의 피해자들의 시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발목에 대해서 말이죠. 실제로 동남아 일본 지역에서 일어난 쓰레기의 잔해가 태평양을 건너 미 서부 해안이나 남미 지역, 심지어 북극해 등지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2006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에 발견된 발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 발견된 발목들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목이 온전하게 태평양을 노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보통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각각류의 식사가 되거나 바닷물에 의해 부패가 되어 바닷속으로 그저 사라질 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나온 가설입니다. 자살자의 발목.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들, 그들의 시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몇몇 발목의 주인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나 투신자살로 실종되었기에 자살자들의 시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이것도 모든 발목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원이 확인된 발목의 주인들 중에서 별다른 자살 징후를 찾을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두 가지 주장이 납득시키기 어려운 것은 발목들 중에서 예리하게 절단된 발목이나 봉지에 쌓여져 있는 발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주장들이 있었으나 어떤 또렷한 해석을 내놓는 주장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와, 근데 존나 소름 돋는다. 아니 여기 이제 이 바다 여기 사이로 태평 여기 사이로 이제 캐나다와 미국으로 나뉘잖아. 근데 이 부근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건 몰라도 이 부근에서 이렇게 다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다에 이제 바닷물에 흘러서 어디서 애초에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만 이렇게 발목들이 무슨 약속이나 한 것 마냥 신발이랑 신발을 신겨져 있는 이 발목들이 이게 말이 돼? 와. 신발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그 복숭아뼈 정도까지 올라오는 신발들이 많네. 그잖아. 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동기나 또렷한 어떤 그걸 뭐 전혀 그냥 뭐 짚을 수가 없는데? 봉지 안에 넣어놓은 그런 신발 그 발목도 있었고. 지린다, 이거. 이 신발들의 공통점이 운동화끈이 꽉 조여져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바닷속 안에서 이제 보통 사람 시신이 바다에 있게 되면은 그게 오래되게 되면은 물에 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물흐물해지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우리 몸에서 나온 체액과 이런 그 각질들 이런 것들이 물에 퉁퉁 불어서 물고기들이 먹고 또 그게 또 가라앉어. 이게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투신한 자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위에 떠다니다가 이제 물속에 이제 가라앉으면서 시체 배 복부가 팽만해지고 그 안에서 이제 가스가 차오르면서 이게 물 위로 떠오르기도 하거든. 근데 그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진짜 바닷속 안에 있는 물고기 사체나 큰 물고기 사체나 다름없을 정도로 물에 불게 되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바닷물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하게 되고 그게 땅으로 가라앉아서 갑각류들이 그것을 이제 먹어치우고 뼈만 남고 있다가 그 뼈조차도 이제 나중에는 아예 삭아서 사라지게 되거든. 근데 저렇게 발목만 동동 떠다닌다. 부패로 인해서 이게 근데 이건 사람이 한 짓 같아. 그렇지 않아? 이건 사람이 한 짓이 분명해. 아무리 신발끈을 동여 메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발목만 저렇게 따로 똑 떨어져서 다니는 거 쉽지 않거든. 뼈는 어떡할 건데? 야. 그리고 뭐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네. 이미 잡혀 들어가서 그 이후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3년째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지.
이렇게 많은 발목이 떠다니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여기에 어떤 알리바이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깜빵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과 같이 유추해가지고 연관시켜 볼 수 있거든. 수사관이라면 그래야 되고. 안 잡힌 거지. 안 잡힌 거지. 어. 야, 씨발 대단한 새끼다. 아, 이 새끼 존나 대단한 새끼네. 야, 이게 안 잡힌다고? 저게 발목 동이가 메고 해가지고 신발을 세게 묶고 놓으면 이제 나중에 발목만 동동 떠다닐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그 신발 안에서 발이 녹아버려. 발이 녹아버려. 그 신발이 가라앉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바닥에. 보통은 그렇거든. 저 신발 종류 보면은 에어는 하나도 없다? 내가 아까 유심히 봤거든? 에어 있는 신발은 단 하나도 없어. 얘네들 싹 다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신발이야. 신발이 떠오를 수는 있겠지. 이런 어떤 스티로폼은 아닌 어떤 이런 재질들, 가벼운 소재들. 근데 뼈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내 말은 애초에 그 이 뼈의 무게 자체가 물에 불어있는 이 양말의 무게 자체가 신발이 뜰 수가 없는 조건이야. 무겁지. 저 대학 존스홉킨스 대학 나왔어요. 예. 자살자도 있겠지. 우연히 일치라고 하기에는 봉지에 씌어져 있었던 그런 신발도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자살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런 발목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 발목을 발견했던 그 한 가족의 그 딸 걔는 놀래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겠지만 그냥 이 부근에 사는 사람이면은 이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시시하게 위해서 그냥 봉투에 싸가지고 그냥 버린 거지. 여기 있는 이제 주민 중에 하나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나는. 그냥 죄다 자살자들이었던 거야. 근데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거는 이런 흉흉한 어떤 소문들이 이제 나니까 내가 또 산에다 어디 묻어줄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내가 또 연관이 돼가지고 골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봉다리 싸가지고 그냥 멀리 휙 던져버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재수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것도 사이코네 하는데, 아유. 저 어떤 지역에 있어서, 지역에서 낳고, 그 자라서 그 성장 배경이, 그 계속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어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타 지역으로 가서 사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역에 토박이들이 또 있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그 소속감이 들지 않겠어? 그 지역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저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아, 씨발. 해가지고 그냥 이 봉다리에 묶어갖고 그냥 휙 던져버렸을 수도 있지. 죄다 자살자들이었을 수도 있단 얘기지. 그렇잖아. 내가 봤을 땐 이거 사람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 예. 사람의 소행은 절대 아니야. 왜냐면 수사를 얼마나 했을 거야. 자살자들이지 전부 다. 근데 이제 저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는 물 이제 흐르는 그게 다 저쪽으로 이제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자살자들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 어떤 시체들이 이제 물에 그 물살에 흘러 들어온 거야. 그렇게 봐야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복숭아뼈까지 올라오는 그 운동화, 를 신은 사람들의 발목이 저기까지 다 이렇게 휩쓸려 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걸리는 거고. 바다 안에 그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나는 또 인천 살고 서해라서 물이 고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보면은 쓰레기 어마어마해. 충분히 그럴 확률이 높아. 일본에서 그 쓰나미로 인해서 태평양 건너가지고 어느 한 곳에 머물렀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물은 한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 아닐까? 내가 봤을 때는 저건 사람 짓은 아니야. 예. 사람 짓은 절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안 잡힐 수가 없지. 무조건 잡히지. 아, 재밌었다. 근데 뭐 야, 심호 오늘 미스테리로 야무지게 시간 또 보냈네. 자, 방종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시간 녹았다. 근데 진짜로 5시 36분 야무졌다. 이 정도로 오늘 방송 즐겁고 재밌게 했다? 알차게 했다? 이틀 쉴만하다. 예. 어차피 월화 휴방이긴 하니까. 이번 주는 사실 좀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한다면, 일단 뭐 무단 휴방이 한번 있었다는 거, 거기서 조금 갸우뚱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도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라이딩 방송으로 약간 창렬스러웠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0다리도 못 채우는 벌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낮방송이었지만 아무리 취미방송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엎친 데 덮쳐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바로 또 숙제, 예, 숙제를 하게 되면서, 숙제 방송하게 되면서 조금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또 이게 숙제를 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약간 좀 저기 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설의 가도부어 방송 그냥 할 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대작 게임을 즐기든지 말든지 하고, 게임 고르는 것도 뭐 굉장히 또 중요한 BJ로서의 덕목이고 방송 진행자로서의 어떤 그건데, 그것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천다리도 못 찍고 날려 먹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한 게, 아프리카에서 가도부어 끝까지 방송한 사람 몇몇 있겠지. 근데 그치?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탓을 댈 수 있어. 여러분들 이제 비디오 게임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런 게 좀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가도보 같은 게임은 이제 안 할 거고, 이번 주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약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솔직한 말해서 내일이랑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쉴 건 쉬고 생방할 땐 조금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좀 기대하셔도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이번에 좀 느꼈어요. 다음 주는 그냥 진짜로 좀 완전 솔방 캠방으로 해가지고 좀 저기 여러분들 뭐
짜증 안 나게 방송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 받나 하는 거는 예, 젖가는 소리예요.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휴방 반납했겠죠. 하루 정도 그냥 더 하겠다고 미안하니까. 그러면 빠르게 민심 살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의 행복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풍선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얇고 길게 방송하면서 예, 좀 행복을 추구하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저를 착취하고 막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방송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20분 이제는. 후에 가십니까? 예. 뭐 더 명분이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랑 그냥 뭐 노가리나 까다가 입하거나 털다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